공식 선거운동의 첫 힘겨루기는 사실상 어젯밤 시작됐습니다. 현수막 명단을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치열한 현장을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후보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4시간 전. 한 후보 선거 사무원들이 일찌감치 인파가 많은 사거리 전봇대마다 둘둘 말아놓은 현수막을 묶어놓고 주변을 지킵니다. 혹시나 다른 후보들의 관계자분들도 나와서 좋은 자리 선점하려고 하니까요.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. 비슷한 시각 또 다른 후보 진영에서는 인근 도로변에 현수막 한 편을 전봇대에 걸어놓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립니다. 걸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후보가 있다 보니까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. 12시 땡 돼야지 이제 설치하니까요. 한 후보가 달 수 있는 현수막이 읍면동당 한 개씩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눈에 잘 띄는 곳을 선점하려는 물밑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. 한꺼번에 걸다 보니 현수막 설치 인부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너무 많아서 내일 오후에나 달 수 있으면 달 수 있다고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밤에 이제 12시 넘어서 직접 현수막을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드디어 0시. 후보들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리기 시작합니다.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한 후보 현수막은 이른바 명당을 차지한 다른 후보의 밑에 설치됐고 좀 더 눈에 잘 띄도록 경쟁적으로 더 높은 곳에 현수막을 걸기도 합니다. 왜 근데 높이 다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? 아니 아무래도 이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홍보가 좋잖아요. 유권자들의 눈길과 표심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는 치열한 현수막 달기 경쟁과 함께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은 막이 올랐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